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 막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삶이 훌륭해질까요? 아니,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될까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존재로서의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지나간 삶이 어떻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엄하도다 이런 느낌이 들죠.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으므로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완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이요, 계속된 고통과 흑암에 처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왜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고 멸시하면 흑암에 처하게 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그것의 중요함을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흑암 중에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택하는 사람은요, 다시 소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이게 영어 성경을 이제 만든 영국의 유명한 왕이 제임스 1세 왕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방탕하게 살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이 바뀐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영문학이 아주 중요한 그 효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런데 워낙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쳤어요. 근데 아마 다른 많은 그 좀도둑질을 했는지 어땠는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암스트롱이 어떻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연구를 하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차피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을 목숨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죽게 좀 해달라고, 왕에게 좀 요청 좀 해달라고.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차피 사형을 시킬 거니까 그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독이 끝나면 그때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암스트롱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루에 한 절만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이 31,102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한 절씩 다 읽으려면 80년이 걸려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그냥 집에 가서 읽게 해라 하고 석방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다가요, 이 사람이 평생을 성자처럼 남을 섬김에 봉사하는 인생을 살게 됐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왕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감옥 안에서 그냥 생명을 부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을 저지르며 죄인으로 오래 살면 뭐합니까? 감옥 같은 세상,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이 세상에서 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요, 죽을 자가 살아나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길고 짧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신적인 삶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평안하고 멋진 삶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한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평탄하는 길이, 군사력을 막강하게 하고 실력있고 능력인 사람이 되라는 것 이전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될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보장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태어난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이 전부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가장 완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를 짓는 것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말씀의 증검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 그 말씀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완전한 자예요. 매일매일 삶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요 분명히 갈등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세속적인 가치로 살 거냐,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으로 살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와 정보를 얻는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에요. 자,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면 사전을 찾아볼 수 있죠. 위키백과인가요?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죠. 그때는 우리는 정보를 얻어요. 근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거기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돼요. 왜냐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누구 개인적인 인격이 느껴지면 객관적인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수필을 읽을 때는, 그런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작품 속에서 작가를 만나요. 그게 인품이 느껴져요. 그게 가치와 사상과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윤동주의 맑은 영혼을 만나요. 너무 영향력이 커서 우리의 영혼이 씻어지는 느낌을 가져요. 그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김소울의 진달래 시를 읊조리면서 진실한 사랑이 뭔지 그 작가의 사랑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껴두는 거, 하나님을 제껴두는 거예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지혜를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처를 주는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도 숨을 정도로 인물이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돼서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왕이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악신이 들려서 패가망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지금 사울왕이 특별하게 악을 행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나중에 악신이 들려서 어마어마한 범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완전하지 못했고 죄와 악이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왕이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지 삶이 능력이 있고 온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면하는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성경을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협에도 나오고 금요심야도 나오고 새벽에도 때로는 나오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앞에서 감동했던 순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걸 조금 알면서 말씀을 제껴두기 시작해요.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걸 접어요. 먼지가 자욱하도록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말씀을 멸시하면 그의 삶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흑암에 거하고요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추시고요 겸손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마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냥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하세요. 다시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에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소그룹 성경 공부에 가서 뭐 리더가 가르쳐준 성경에서 뭐 얼마나 배울 수 있겠어요? 차라리 인터넷에서 설교 한번 들은 건 낫겠지. 그러나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이었을 때 시간이 많이 남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중차대한 일들이 산적해 있을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 말씀을 묵상했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더 겸손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그대로 순종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의식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자, 25절을 보시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보면은 그의 눈앞에서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 거예요. 그의 눈앞에서 마치 CCTV가 우리를 녹화하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뭐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워있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동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의식의 정도가 얼마나 강렬하냐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있는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하죠? 자비한 사람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로우심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죠. 사악한 자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죠. 아, 이건 뭐 저래 뭐 이런. 또는 사람을 보면서 많이 흠모해갖고 빠져들어가죠. 그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낙심하죠. 전부 다 다윗하고 반대되는 짓만 하는 거죠. 다윗은 대적을 보면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요나단 같은 친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대상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다윗은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자연 만물과 인공 구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그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반석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 든든한 반석이시지, 바위를 보면 하나님은 내 바위시, 사람들이 적을 향해서 막으려고 선언한 산성을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보호자이시지. 빛이 따갑게 내리칠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지. 새들이 노래하니까 맞아,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지.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을 잊은 순간이 언제냐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데도 고개가 끄덕끄덕 안 하고 뭔 소린가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요, 내 뇌리 속에서 그 사람이 떠나질 않습니다. 백화점에 좋은 옷을 봐도, 지나가는 멋진 사람을 봐도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꽃을 봐도 그의 향기가 느껴지고요, 그냥 스치는 바람결에도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요. 거의 스토커 수준이죠. 절대로 뇌리에서 안 떠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뭐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초점에 맞추고 두니까 하나님이요, 다윗 앞에서는 늘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중심에 계신 거예요. 다윗을 떠날 수 있겠어요?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나요?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나요? 뭐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없나요? 봄에 그 자연을 보면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의식 속에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복잡한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온통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다윗이라는 한 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신방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집에는 저를 아주 반기는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은별이라는 강아지는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꼬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꼬리를 너무 지나치게 치다 보니까 온몸이 흔들려요. 그래도 나를 환영하는 게 다 만족하지 못한지 뱅글뱅글 돌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면은요, 그 앞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막, 제가 안을 때까지 온몸을 흔들어요. 저러다가 제가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옷을 벗다 말고 팔이 한쪽만 나와 있는데도 걔를 안아갖고 얼굴 비비고 막 이래주고, 사랑해 은별아, 그리고 침대에다 놓아요. 근데 하늘이라는 6개월 먼저 된 언니가 있어요. 강아지가 쇼파 밑에나 밑에서요 완전 나를 개무시하고 쳐다봐요. 꼬리 하나 안 들고 고개도 안 돌려요. 물론 나머지 여자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은별이 하나만 나를 반가워해요. 제가 은별이가 없었으면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은별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축복해도, 아무리 사랑해줘도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온 우주 만민 햇살 속에서도, 구름 속에서도, 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내가 다윗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급할 때만 찾았지. 뭐든지 뺏고 승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얕복강가에서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부터는요, 야곱은 뭘 보든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400인의 군사를 건드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혈기왕성하게 달려오는 에서 형을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뇌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골짜기골짜기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드레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루아침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입고도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의 예술성과 사랑을 보고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의 공급한 사랑을 보고 있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룩과 같다. 누룩을 보면서도, 여러분, 곰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본다니까. 예수님은 어부들이 금을 씻고 정리하는 걸 보면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 어부와 같다.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기뻐할까요? 그냥 온통 의식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뭘 하든지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뭐를 보든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어떤 나라에서 무신론 대회가 열렸는데 광장에서 공개 세미나라고 토론을 했어요. 첫 번째 무신론자인 천문학자가 나와서 자기가 모든 물리학 법칙이나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20년 동안 각종 발전된 최고의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구석구석 관찰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았는데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두 번째 외과 의사가 나왔어요. 그는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진찰하고 100구 이상의 시신을 해부하면서 학생들에게 구석구석을 다 갈라서 보여주면서 연구를 했지만 그 어디에도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냈어요. 마지막 여자 윤리학 학자가, 박사가 나와서 동서고금의 모든 책을 다 봤지만 내세나 또 뭐 영생이나 이런 것을 입증할 만한 책은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이제 마지막 사회자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게 그러나 진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박사님, 천문학 박사님, 혹시 20년을 각종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고 우주를 관찰했다는데 혹시 바람을 망원경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그럼 바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 바람은 있는 거죠.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리고 그 영향을 보면 바람이 존재하는 걸 알죠. 어떻게 눈으로, 망원경으로 바람을 봅니까? 천문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존재하는 영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바람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외과 의사님,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그 수술용 칼 좀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심장을 한번 쪼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위나 간이나 낱낱이 한번 해볼게요. 어디 있나? 영혼이 없다고요? 그럼 당신은 사랑도 없는 겁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학자에게 성경책을 건너주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내세와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광대한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산천초목이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있고 꽃이 만발하고 과실이 열리는 것을 꼬맨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있을 때는. 나와서 태어나서 보니까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활동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더 광대한 세계를 점점 볼 뿐이죠.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로 무신론 대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풀 한 폭에서도 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기적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어떤 상황, 어떤 물질,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중에 저렇게 작은 자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온통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현실 세계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실체로, 힘으로, 인격으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8절부터 31절인데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고해질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이 역사하고 있어서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해 있고 피폐되어 있고 절망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임하시고,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살피셔서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에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의 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역사의 현실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지니고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 온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어두운 밤이 짙어옵니다. 늑대와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맹수들이 밤에 사냥을 시작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어둠 속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당장에 체포할 수 있으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 다윗을 사로잡을 만한데 그 어둠을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이니까요. 29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 생각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신 등불이시기 때문에 내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이 암담한데 위협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자기의 빛으로 그대로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나의 인생을 밝혀주는 그 밝은 등불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내 앞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나 내 지혜가 내 앞길을 어둠을 밝힌다고 생각하면요, 더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웃음 이야기였어요. 갓 변호사가 된 사람이 사무실을 차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어요. 얼마나 첫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첫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침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수화기를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맡은 변론할 사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건 좀 맡아서 어려울 것 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수화기를 딱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손님을 향해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손님의 얼굴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무로 오셨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전화국에서 왔는데 전화 개통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내 깨와 지혜로 뭔가를 더 뛰어나게 잘한다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 도움 받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한 가지 문제는 해결했는데 열 가지 더 심각한 문제들이 그 인간 때문에 생겨난다니까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일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사람 의지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곤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는 거예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그 물리적인 힘들과 대항해서 영적인 힘으로 싸워나가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을, 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높이뛰기 선수라고 생각합시다. 뭐 장대 높이뛰기 선수든 제자리 높이뛰기 선수든,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뛰어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껏 뛸 테니까 내가 그 장대를 넘는 순간에 장대를 살짝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힘껏 뛰게 싸우니 내게 힘을 더하셔서 능력을 덧입어 주셔서 능히 뛰어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장대 높이는 그대로예요. 담은 그대로, 그게 룰이에요. 장대가 낮아지면 그 무효의 실격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비록 담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하셔서 그 모든 순간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상황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현실이니까요. 자기의 대적들이 갑자기 꺼져나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대적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보다 더 강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문제는 크지만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을 순간적인 믿음과 영성과 인격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시련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기뻐하시는가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이건 직장의 문제이건 학교의 문제이건 내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부족이건 그건요 없어지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겪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걸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실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더 심각해지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사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고통, 육체적인 극심한 고난들, 이 모든 것에서요 거의 무방비 상태일 정도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룰 때 보면 마치 고장난 장난감 버리듯이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마치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듯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침뱉을 때, 따귀를 때릴 때, 채찍질할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악을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성 속에 구분이 없었어요. 왜 내게 이런 속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잔인한 인간들의 행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인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살점이다 떨어져 나게 때리는 그 상황이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 인류의 상처가 치유받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는 사건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 고통이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 아닌 분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불의하다고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이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가정의 환경, 학교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고통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큰 능력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심을 얻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뇌리 속에, 내 의식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 속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고 내게 있는 모든 담들과 문제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는 나의 도울 자가 없고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으므로 주님을 더욱더욱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